해석부에 이게 있는 겁니다. 이게 있는데, 확인해 보는 겁니다. 예, 1년에, 예, 여름에 약 15일 동안 행사를 한 후에, 예, 이 간판을, 예, 걸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1년 내내 숲속에 묵고 이 간판을, 예, 걸고 있네. 예, 한 달 전에요. 예, 공원관리, 예, 부서의, 예, 과장님한테 숲속의 문고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, 예, 잘 그 원만히, 예, 숲속의 문고 역할에 대한 것을 조언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네요. 그것이 현재의 대덕구의 행정이 아닐까요? 형식적인 NGO 단체의 봐주기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. 하하하. 본인의 생각이에요. 숲속의 문고, 청소년과 일반들을 위해서 숲속의 문고 좋은 것이죠. 그러나 이 형식에 고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. 주님이 행복하는 때다. 말로만 그런 것이지. 글쎄요. 잘 모르겠네요. 이 숲속의 문구는요, 대덕구 선비마을 170-1번지에 있네요. 이 번지에 있어요. 네, 이 대덕구는요, 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대로, 주민이 행복한 대로, 주민 행복 실현, 사회적 경제활성화 비밀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이 긴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, 어쨌든 간에, 주민 행복 실현은 글쎄요. 말로만 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. 숲속의 문고, 형식적인 일만 하지 마시고요, 실질적인 일을, 숲속의 문고 역할을 하셨으면 좋은 것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숲속의, 예, 문고 주변에는 먼지 털이기, 또 고속도로 100m 지척, 네,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숲속의 문고, 장소네요. 예, 대덕구청장님께서는 숲속의 문고에 관련해서 한번 지도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 OTN인 한선 기자였습니다. 예, 여기는 대전시 대덕구, 예, 소루지 입구에 있는 숲속의 문고였습니다.